상치골 방광루 설치술 안내. 시술의 목적. 신장에서 생성된 소변은 방광에 모여 있다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배뇨장애로 인해 소변이 원활히 배출되지 않으면 요로감염이나 요로결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방광 변성이나 신장 기능 저하 등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 요도를 통해 소변줄을 넣을 수 있으나 장기간 거치하고 있으면 요도 손상이나 요로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치골 방광루 설치술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요도를 통한 소변 배출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치골 상부에서 방광 내부로 소변줄을 삽입하여 소변이 배출되는 경로를 우회시키는 방법으로 대부분 배뇨장애의 원인 질환을 해결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유지합니다. 준비사항. 아스피린 등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약물 복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시술 방법 및 소요시간. 대부분의 시술은 입원하여 국소마취하에 시행됩니다. 안전한 시술을 위해 영상의학과에 의뢰합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초음파를 보고 방광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치골 상부 피부에서 방광까지 작은 구멍을 뚫고 이곳을 통해 방광 내부에 소변줄을 삽입하여 고정합니다.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이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시술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주의사항. 시술 후 2주간은 상치골 방광루 입구가 안정화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소변줄이 빠지면 구멍이 막힐 수 있으며 필요시 재시술을 해야 하므로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술 후 1개월까지는 2일에 한 번씩 방광루 부위를 포비돈으로 소독한 다음 거즈를 대고 고정합니다. 방광루 시술 부위가 잘 아문 후에는 소독이 필요하지 않으며 깨끗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정도로 충분하고 비누를 사용한 샤워도 가능합니다. 소변줄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체합니다. 서울대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병의원에서 교체하시고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간호사가 방문하여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소변줄이 꺾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소변이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소변 주머니는 소변줄이 삽입된 위치보다 낮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삽입 부위보다 위로 올라가면 소변 배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소변 배출을 위해 수분을 섭취합니다. 소변 주머니를 비우기 전과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손을 씻으십시오. 소변이 주머니에 반 정도 차면 고리를 열고 소변을 비운 다음 입구를 닫고 고리를 옆으로 밀어 잠그니다.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아래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거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광루에서 소변줄이 빠진 경우 고열이나 옆구리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심한 혈뇨 등 소변의 양상이 변하는 경우 소변량이 갑자기 감소하는 경우 소변이 방광루가 아닌 곳으로 나오는 경우 지금까지 상치골 방광루 설치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